뮤지션의 매력을 파헤치는 색티니스타의 MC 준입니다. 자, 가랑비의 옷젖듯 이분은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들고 함께 젖게 되는데요. 자, 푸른봄 청춘을 노래하는 분이죠. 남태현 씨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남태현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주 위험한 상상을 하게 하네요. 이 밤이 지나면 너무 늦을 거야. 잠을 수 없어요. 가져야만 되겠어요. 그땐 아주 이상해. 날 미치게 만들어요. 아, 그땐 무서워하지 마요. 내가 지켜줄게요. 자, 우리 TBS 팩트인스타 이 현장에 처음 오셨는데 네. 보니까 좀 어때요? 사실 되게 작은 그런 방송인 줄 알았는데 네. 굉장히 떨리고요. 장난이 아니죠? 네.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불편해요. 아니요, 아니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면 저희 밖에 또 팬분들도 함께하고 계세요. 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그리고 그리고 또 TBS가 남태현 씨 또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민 대기실까지 만들어놨어요. 아, 진짜. 따뜻하게 대기하시라고 좀 이용하셨나요? 네. 멤버들은 또 어디 두고 이렇게 혼자 오셨습니까? 아, 일단 저희 사우스 클럽 같은 경우에 또 약간 개편이 있었어요. 아, 개편이요? 개편, 네, 뭔가 무서운 거네요. 네. 아, 왜냐면 이게 밴드라는 건 멤버들도 본인들의 이제 음악 생활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걸 존중하고 또 한 멤버는 이제 군 입대를 해야 돼서 이번에 또 다른 멤버들을 이제 모셨어요. 공연할 때는 이제 항상 같이 다니고요. 웬만해서 이런 방송이나 이제 그런 것에서는 저 혼자 나가는 방향으로 왜냐면 이제 메이크업 비용이라든가 헤어 비용이라든가 많이 들어가거든요. 네네네. 네, 제가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야죠. 3월 말쯤에 저 솔로로 네. 싱글이 나올 예정이에요. 아, 그래서 빗방울이란 곡을 좀 소개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. 우리 네.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. 빗방울이란 곡을 썼을 때는 제가 한 4년 전에 쓴 곡이에요. 이 곡은 좀 쓰고 묵혀둔 지 오래된 곡인데 당시에 이 곡 쓸 때 뭐 약간 감성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. 가사를 보면 좀 되게 은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블루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비트도 약간 8분의 6박자로 이렇게 왈츠 비트거든요. 외롭다고 느끼시던가 좀 옆구리가 시리신 분들이 비 올 때 센치하게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. 네, 태연이가 부족할 땐 팩트 인스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